Jose, you wanna get a burger? Yeah! You ever stab someone? It'd have been fucking funny if it happens to you, huh? I'll show you something cool. Come with me. In 1997년 4월 8일 밤 10시에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 조준필 씨를 3기 흉기로 총 9차례에 걸쳐 찌르고 재미로 사람을 죽여 한국인 청년을 죽인 사람이 누구지? 피어슨이요. 아, 대답.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키도 더 크고 힘이 더 좋다는 얘기거든.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볼 때 피어슨은 범인이 아닙니다. 그럼 피어슨이 억울하게 누명할 수가 있다. 피고인 알렉스 타너정을 살인죄로 무기징역에, 피고인 로버트 제이 피어슨을 흉기 소지와 증거인멸죄로. 누구야? 알렉스잖아요. 진짜 알렉스 맞냐고. 넌 범인이 아니지만 너겐 너무 많은 함이 있다. 왜 네가 뜨다 새끼야! 이길 순 없지만 지지 않게 해드리죠.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. 그 부족한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. 사람을 죽인 건 용서할 수 없는 죄다. 누가 거짓말하고 있지?